정보방 믿음이 부족한가 봐. 믿음이 부족한가 봐. 아, 7만원씩 매수세 없네. 호가차기 지금 주포님 움직임 또 안 보이거든? 분위기가 이상한 게, 금요일날 상한가 갔을 땐 금요일날에 5호장이 갑자기 급상승시켜서 올렸단 말이야. 근데 오늘은 오전에 올리고, 행보한 다음에 떨구고 다시 올리고, 그 다음 다시 떨구고 있거든? 그러니까 금요일이랑 패턴을 일단 바뀌었어. 君は 호주를 取り戻した. 아, 못 견디겠어. 최초 그스타프의 船을 襲ったと 思われる 海賊の 隠れが 幽霊船の 入り江へと 調査に 向かおうとしている. 일단은 지금 오늘은 저점 대비 한 3배 정도 이미 올랐기 때문에 떨어지는 구간에서 거래량 좀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파는 사람은 있어요. 이 가격에 팔려는 사람 있는데, 아, 올릴 땐 기가 막히게 올리시는 분인데, 아, 6%나 떨어졌네. 아, 슈팅 나오면 미치게 올리시는 분인데, 아, 너무 어렵다. 근데 중요한 거는 주포님 아직 안 나와 가신 것 같아요. 믿어볼게요. 믿어볼게요. 주포가 올려져도 이거 왜 파나? 주포가 내려도 이거 왜 파나? 하한 갇혀도 이거 왜 파나? 이러니 의욕이 없지. 아, 아, 근데 여러분 엉덩이 가벼워가지고 먹을 거 찔끔 쥐꼬리만큼 먹고 내리거든요. 엉덩이 무겁게 한번 먹어볼 때가 되긴 했어. 그동안 너무 촐싹거려가지고 먹을 땐 만 원 먹고 뜯길 땐 5만 원 뜯기고 이러니까 적잖아잖아요. 그러니까 엉덩이 한번 무겁게 기다려볼 때는 됐어요. 아, 지수 내려간다고. 나이브가 희롭고 마르데 모우히토츠노 우미노요다. 아, 이걸 못 간다고 보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 지금 사진도 제가 숨겨놨거든요. 아, 제발 역대 주포님 이 정도면 오늘 많이 타셨잖아요. 물량이 얼마나 필요하신데요. 아, 이거 뭐 허물 들어오고 이상하다 이거. 이거 호가창의 전형적인 떡락하는 호가창이거든? 홈에도 있고, 매수대기 9,000, 매도대기 9,800. 전형적으로 떡락하는 호가하긴 해. 아. 누나, 나 엉덩이 무겁게 9주째 물려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 10% 아니면 유종번은 승리하지. 어디 물려있냐. 아, 5개월, 6개월 물려있어도 잘만 먹더라. 응? 잘만 먹네. 종목이 뭔데? 아, 시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야, 주푸님. 2시 30분에. 아, 보여주세요. 안 그러면은, 시간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시간 얼마 안 남아서 개미들 다 던진단 말이에요. 기다려요. 3시 전에 한번 25%까지만 올려주세요. 돈이 없다고? 아, 박스 20%에서 여기 토네이도 기법 나오는 상태. 아, 포머. 아! 이름이 고급적이어서 샀는데 이거 이상해. 맨날 내려가기만 해. 아, 유테크 그 종목이야. 비강 스프레이 코로나 치료제. 인교와 호기심이 강해. 코로나 소독. 소독 비강 스프레이 관련인데 그걸 샀어? 해적이 襲われた. 아, 잠깐만 주포님 오셨다. 여러분 맛을 보여드릴게요. 고고와 시마지만이 지나가는 순식간에 5% 가는 강대 양궁이 나오는 말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두 모두 1분 모음 딱 주목. 주포님, 아, 못 견디겠다 하고. 아, 저기 있어. 아, 7만 1000원 밑에서. 아, 그냥 아까 내릴 걸. 아까
약간 30만원 먹고 내릴 것 같은데 욕심이 너무 컸다. 그쵸. 30만원이면 진짜 많이 먹는 거지. 욕심이 너무 컸다. 아, 신성치 않은데? 난 이거 여러분, 지금 제 모든 데이터에 의하면 이거 오늘 무조건 상한가. 무조건 상한가입니다. 제 모든 데이터에 의하면 상한가예요. 두포는 못 견디겠다고. 아, 나 존버방에 믿음이 좀 필요해요. 존버방 들어가가지고 정보 좀 보고 싶다. 무슨 얘기 하나. 그분들은 오늘 후회할 거라고 막 그랬거든. 아, 여기 문서방 보니까 많네. 애미들 다 팔아라. 추미하게. 이거 봐봐. 애미들 다 팔아라. 추미하게. 이런 거 있거든. 아, 얘 담당자들에게 띄우는 편지. 회사에 돈도 많은 것 같았어. 부주한 원리해서 무중한 막. 아, 잠깐만, 이거 끝물이거든? 이거 정소방에서 무중 얘기 나오면 끝물이거든요? 아, 그놈의 무중. 아, 고점인데, 이거. 고점 판독기에 의하면 무중 맞거든요? 아. 설레지들 마라. 떨어지는 것도 순식간이에요. 형처럼 이미 15% 익절하고 나와야지. 나랑 평등과 비슷하셨네. 슈팅 시작해요. 2시 반까지 문 닫는다고요. 얼른 매수하세요. 아, 13분 남았어. 아, 70초. 엄마이 나 왜 이렇게 무서워요. 국보야, 운전 역시 무섭게 하시네요. 한타들 버틸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이거지. 믿습니다, 누구 형님. 아까 올려주신 분. 아, 이거 소름 돋긴 했어. 아까 순식간에 10분 만에 거의 5% 정도 마시는 거 보고 소름 돋긴 했거든. 쫄리면 뭐나? 뒤지시던가. 이제 시작이지. 가자. 아, 이제 시작은 무슨 건데. 저점 대비 우리 3회 올라가고. 오늘은 10%대도 끝인가요? 내일 상 치면 되죠. 주포 형님 매집 중이에요. 상 치는데 10분이면 된다고요. 이제는 익숙해야. 어차피 16%까지 올렸고 정작 하락한다면 다음날 다시 공구에서 매수하면 되죠. 일단 떨어지면 못 산다는 마인드. 오늘 9%로 마무리합니다. 진짜 무섭게 흔드네. 보통은 7만원 아래로 떨구면 폭포수 돼야 되는데 또 꾸역꾸역 올라오네. 이게 문제야 지금. 폭포수가 안 나와. 이게 너무 이상해요. 누군가 지금 물량을 받고 다시 꾸역꾸역 올리거든. 어차피 공 상한 거 아닌가요? 역시 다시 꾸역을 해지 다. 이제 안 되겠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개미만 있으면 안 되거든. 73층에 사람 있어요. 아, 다시 올릴 것 같아. 10만원 터치할 모양이에요. 박셀처럼. 역시 세력전 통이 크다. 아, 박셀바이오도. 사실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던 애거든? 박셀도? 가이도구 마우스다. 야스라가 어서 때 그러죠. 아? 뭐? 엄마. 이거 봐봐. 박셀 바이오도 어? 아니 아니 아니도 나와. 얘도 2만원대 있었던 애야. 2만원대 얘기한 거 2만원대에 있었는데 지금 16만원이잖아. 8배 올랐어. 셀바이오?
아이오. 근데 무궁한데. 무궁한데. 이거 포이즌 모바일도 그럴 수 있어. 아마존. 오더자 갈 수 있어. 아직 캐들밖에 안 올라와. 언제 올릴 거예요? 또 이래 또 이래. 행복해 진짜 얼마나 하려고. 봐봐. 이거 박스권? 이거 박스권? 또 다시 횡보하네. 또 이러네 또 이래. 어휴 지금 시간 얼마 안 남았다고요 이 양반아. 포인트 모바일 상한가 잠근다. 와 100만 코인? 자 여러분 2시 30분에 투표 마감합니다. 100만 코인? 100만 코인이라고요? 와 이거 오늘 상한가 가면 이게 얼마야? 이게 얼마야? 미쳤네. 코인 왜 이렇게 많아? 100만 엔 코인. 와 코인 왜 이렇게 많이 왔어 여러분. 와, 110만 간다. 와. 누나 상간다는 사람 퍼센트 한 자릿수야, 두 자릿수야? 아, 두 자리죠. 상간다는 사람. 근데 나중에 나도 그 중에 하나예요. 오늘 상간다고 보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 미쳤네. 와, 와, 앵커 대체 왜 이렇게 많이 생겼어? 116만? 아, 포모 주포님, 포모 주포님, 우리 방에 120만 행코인이 주포님한테 달렸어요. 한번 보여주세요. 아, 우리 경비하신 분들 한번 계좌 부숴줍시다. 한번 보여주세요, 상한가. 믿습니다! 아. 16%대 너무 루즈하다. 나 이제 담력 테스트 너무 많이 당해가지고 웬만한 심장 아니 지금 웬만한 급락 아니면 안 팔 것 같거든. 물론 내 평단가 한번 슬쩍 스치면 팔 것 같긴 해요. 믿어볼게. 믿어볼게. 삼성제약 4%, 신풍제지 2%, 부광이 15%. 어어 부광이 다시 올리네. 꾸역꾸역 다시 올리네. 와 김이가 지인모델에탈수에서 피곤해지신 모습이에요. 아 얘는 계속 뭐야. 아 주부님이 미쳤나봐요. 운전이 미쳤어요. 쉽게는 안줘. 그냥 내 생각에는 기절해야 돼. 기절 그냥 사놓고 자고 낮잠 때리고 이렇게 딱 일어나서 보면 수익이 나요. 똑같은 보면 못 견딘다. 아 박세리 아 27%? 아 배 아파. 아 아까 포인트 모바일을 팔고 그 다음에 박셀 타는 게 맞았다 그쵸. 와 하루에 50%인데 아 박셀 무상 등재라 그랬는데 주가 안 오르길래 나왔는데. 와 27%? 와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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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얼마야? 16만원까지 온 친구거든요? 8배 올랐어요, 두 달 동안에. 아, 우리 포인트도 지금 저가 2만원이란 말이야? 이거 한 달 뒤에 18만원 가 있을 수도 있어. 아닌가? 얘는 무중할 수도 있지. 무중할 수도 있지. 너무 희망이란가? 박셀바이오 무중. 무중이세요. 아. 무중할 수도 있지. 아, 아까 무중 나올 때 그냥 포인트 팔고 저거 샀으면 얼마야? 30%다. 100만원이다, 100만원. 아, 박셀바이오 25%. 이거 오늘 상한가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청사일의 최고가예요, 지금. 너무 고점이라서 신규 진입 너무 위험하다. 박셀이 가면 풋프리가 같이 간단 말이야. 우리 테마가 비슷해가지고. 이게 오늘 풋프리도 오후에 한번 움직이 없네요. 5%까지 올랐네. 홈워 거리랑 죽었어. 아, 진짜는 2시 반부터 오는데. 이거 못 올리면 개미들이 다 팔리는데. 개미들이 다 팔면 주포님 어떻게 올리시려고. 주포님 나갔나? 똑똑똑? 똑똑똑? Hey there. 없나요, 주포님? 나가셨다고요? 아니요, 주포님 안 나갔다고. 우와. 주포님 안 나갔다고요. 살아있다고. 우리 주포님 왜 죽여. 아, 아까 팔고 박세를 가야지. 아, 진짜 안 해야지. 징징 대집. 이미 일어났네? 어쩔 수 없어. 창가에 고인다 걸고 고모 불매수했다 못 가면 소행성 너만 살고 다 죽는 거야. 어머, 풀매즈 했다고? 지금 여기서 풀매 하셨다고요? 어허. 정말 짜릿하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청자 참여? 하면 몰입감이 정말 뛰어나죠. 어어? 아, 주포님! 아, 주포님! 주포님 오신 것 같아! 아닌가? 주포님 오신 것 같아요. 아닌가? 아닌가 봐. 어어? 주포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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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포님 오신다! 주포님 오셨다, 여러분. 문을 열어라. 주포님 왔다! 주포님 왔다! 왔다! 부심 아니다! 부심 아니다. 1분 남았어요. 투표 마감. 1분 남았습니다. 총 140만 엔코인 모였네요. 심장이 너무 아파. 심장이 너무 아파. 포인트 모바일 심장이 너무 해로워. 마치부세다. 君たちの 아, 투표 마감. 이거 제가 한 시간 전에 했는데 한 시간 전에 하나가 갈 것 같아가지고요. 2시 30분에 마감하겠습니다. 네, 시간 타이머 있어요. 아, 7만 1000원. 잠깐만, 주포님 왔다. 주포님! 주포님 오셨다! 잠깐만. 여러분, 길을 비키세요. 모두 정숙하세요. 모두 정숙하세요. 주포님이 심기를 거스러서는 안 돼. 그냥 숨만 죽여. 숨만 죽이고 봐. 끝장만 봐. 주포님 오셨다! 주포님 오셨다! 주포님 오셨다! 모두 소리 내지 마요. 조용히! 자, 2시 30분 투표 마감합니다. 자, 투표 결과는 오늘 장 마감하고 나서 공개되고요. 자, 72,100원이고요, 여러분. 투표 지금 보여드릴게요. 자, 상한가 간다는 분이 24%, 못 간다는 분이 76%입니다. 총 150만 행코인 모였고요. 상한가 간다는 24%? 좀만 기다려!
내가 먹여줄게. 좀만 기다려. 아, 무조건 가야지. 아, 24%. 누나 또 24%의 사람들한테 사과하는 거야. 똑똑히 잘 봐. 주포를 의심하지 마. 주포니 의심하지 마요. 진짜는 9시 30분. 아니, 9시 40분부터다. 아, 슈퍼님. 드라이빙 솜씨 얼마나 훌륭하게 보여주시려고 하시는데, 시간 얼마 안 남았거든요? 슈퍼님, 이제 동시효과까지 50분 남았어요. 50분 안에 10% 말 수 있겠습니까? 아, 제가 의심하는 건 아닌데요. 슈퍼님, 나 돈 많은 거 알겠고, 화끈하신 거 알겠는데, 아니, 그냥 개미들이 너무 던지니까 그렇지. 이거 괜찮으시겠어요? 올릴 수 있겠나? 걱정되잖아. 주포님, 나 믿잖아. 아, 72,000원. 아, 슈팅 나올 것 같아. 가이소크의 가사토님, 만만 감사합니다. 서울대 전국에 공부나서 주포님을 믿기 모였습니다. 주포님 소리 많아 이쁘게 뽑아주시죠. 아, 만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잠깐만. 아! 선생님. 아, 아! 내리지 마요! 만원 감사합니다. 내리지 마요! 아, 다시 올린다. 엄마 양 거. 깜짝 놀랬잖아. 이거 좀 치워드릴게요. 아, 이거 근데 상한가 갈 거 같은 거 나만 그래? 근데 중요한 건 상한가 아니면 77,000원이거든? 왜 근데 폭락을 안 할까? 난 그게 너무 이상한 거 같아. 왜 폭락을 안 할까? 주파님, 아, 주파님. 주파님이 주파를 지금 왜 조종하고 계실까? 왜 폭락을 안 하는 거지? 정말 의문이에요. 3시에 폭락한다고? 그런 루머, 유언비어 퍼뜨리지 마세요. 거래량 때는 장대 응복 나오면 나가야 돼. 아직 나갈 때 안 돼. 세력 나가는 거 보이면 나가야 돼. 나 이거 평상시 어차피 출근하고 1% 2%만 먹어도 괜찮거든요? 나 괜찮아. 나 꼭 정수리 안 팔아도 돼요. 그냥 내 믿음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두 눈으로 똑똑히 보고 싶어요. 도코카에 飛んでいってしまったようだ. 1% 먹고 나와도 돼, 나. 지금 평당가 어차피 지금 6%여가지고 저는 그래도 손절 아니고 익절하고 나올 수 있거든요, 빠르게. 아, 미션 안 먹냐고요? 20만 원 익절? 아. 아, 이거 좀만 늘려줘요, 시간. 좀만 늘려줘요. 아, 지금 나가면 미션 할 수 있긴 해. 20만 7천 원. 미션비까지 하면 25만 원이야. 아, 오늘 장 막판까지만 늘려주세요. 그래, 20만 원 먹으면 25만 원 먹을 수 있긴 하거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알아? 아, 이거 7만 3천 원 가면 30만 원이에요. 30만 원에 내려도 이거 성공하는 거잖아. 아,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아, 눌러주셨네. 감사합니다.
가자. 샤머니즘 매매 전문가 같네요. 아, 샤머니즘이요. 아, 부수술 한번 할까? 부수술 한번 해? 아, 나 너무 초조해. 주포님이 대체 어떤 드라이빙 실력을 보여주실지 너무 초조해. 아, 그냥 상영가 금요일 날에도 먹긴 먹었거든요. 2% 상따해가지고 2% 먹었는데 오늘도 한 번만 더 먹어보자. 야, 주포야. 주린이 이 현상 한번 먹여주라. 욕심이 극해. 큰가 그게? 해줄 수 있잖아. 주포야. 아, 지금 2시 36분. 2시 40분부터인가? 아니, 3시부터인가? 어디 갔어? 지금 호가창에서 주포님의 흔적이 안 보이거든요? 뭐 하세요, 주포님? 뭐예요? 아니, 설거지 할 거면 하든가. 뭐 올릴 거면 올리든가. 왜 자꾸 그냥 방치해놔요, 호가창을. 관리 좀 하세요. 무려 시가총액 1,700억! 아마존 회사가 이대주주! 그 회사가 아직 시가총액이 4,000억이라고. 아, 너무 미니미하죠. 이거 너무 터는 것 같다. 재료는 좋은데 개미들이 너무 달라붙어 있어가지고 탈탈탈탈 다 털고 있거든. 비스킷 탈탈탈탈 털고 먹어야지. 개미쉑들 그냥 부스럭이나 먹으라고. 안 그래? 집착이에요. 아니 근데 중요한 건 오늘 안 올라도 돼. 사실 오늘 상한가 안 가도 내일 가도 되거든요. 아, 내일 가도 돼서 사실 저는 초조하지 않아요. 내일 가면 되지 뭐. 그까 이거. 오늘 안 가면 내일 갈 수도 있지. 괜찮아, 괜찮아. 아침에 한 제지주 패지 되었어. 포모 잘 찍었잖아. 아, 잠깐만. 이거 7만원 깔지면 나가야 돼. 지금 힘이 부족하거든. 오늘 상한가에 못 말면 힘이 부족. 아, 근데 오늘 쉬어 갈 수도 있다. 생각을 해보니까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쉬어 갈 수도 있어요. 왜냐면 단기간 한 3번 지금 3연상 하고 급등했기 때문에 피곤하거든. 행성아, 나 준비됐어. 됐어. 아까 내 돈 뜯어갔잖아. 기억 안 나? 돈 아낄 줄 알고? 나 강아지 주식 팔고 갔는데 왜 자꾸 찾아가? 사랑니까 못 갑니다. 아, 아니. 중요한 거는 오늘 안 가도 내일 갈 수 있는 게 얘는 진짜 괜찮은 종목이고요. 그리고 오늘 안 올라도 내일 오를 수 있는 친구예요. 쉬었다 갈 수도 있어. 오늘 무려 18%나 올랐단 말이야. 중요한 건 지금 폭락이 안 나온다는 거. 이 가격에도 안 판다는 거거든, 사람들이. 이 가격에도 안 파는 거야. 폭락이 안 나오잖아.
신상 위엔지 올라간다고요? 아까 3,900원에 손절했는데? 뭐야? 어어? 이렇게 재밌네? 이걸 다시 올려? 엄마 재밌네? 오늘 상한가에 거신 분도 있을 텐데 아직 시간 많이 남았죠. 40분 남았죠. 지금 제가 역대 최고로 배팅한 거거든요. 300만원? 너무 부럽다. 오늘 얼마야? 320만원 샀네. 320만원 너무 많이 샀어. 나도 이렇게 크게 넣은 건 처음이어가지고. 어머 조폰님 운전 드라이빙 하고 있어. 지금 이거 조폰님은 안 보이고 개미들이 팔고 있어. 개미들끼리 사고팔고. 3시에 움직임 나올 거야. 심풍 엔딩이요? 뭐라는 거야? 심풍 엔딩? 조사를 어떻게 하라고? 다른 분이 져요. 심풍 조폰님이랑 호모 조폰님 다른 분이. 아니 포모는 우리 포모는 실체가 있다고요. 톡톡톡 누르세요. 택배입니다. 아, 네. 아 아니죠. 배달원입니다 여러분. 아 여기 카드요 이러면 그 포모에서 만든 이 뭐야 그 계산기 그 뭐죠? 적외선 레이저로 띠 하는 거 카드로 띠 이래가지고 계산 완료됐습니다. 이거 만드는 곳이라고. 대마전의 작품은 이거 이름 뭐죠? 카드 리더기? 아 리더긴 아닌데 내 손가락이 껴가지고 이렇게 하던데 포모는 이거 단말기 단말기인데 손가락에 껴요. 그래서 막 그 기사님들 그냥 손가락에 껴가지고 이렇게 띠 하면 이렇게 돼요. 아무튼 그런 거 하는 회사고. 아 그래서 이미 3배 오른 거긴 한데 이미 3배 올랐죠. 욕심이 너무 큰가? 아니 골목 아니고 침풍주주들도 나중에 코로나 걸리면 약국에서 프라맥스 사먹을 거라 하더라고요. 아, 침풍주주들한테 피라맥스는 사실상 만병통치 아니거든요. 그냥 말라리아 치료제인데 그거 그냥 만병통치약이거든 사실상. 아 저희는 매출도 많이 안 나고 요거는 아마존이랑 뭐 없겠고. 근데 오늘 쉬고 오늘 안 가도 괜찮아. 내일 또 가면 내일 또 가면 천천히 가는 거지. 피어싹 안 가면 오늘 뭐 정상을 바라는 오늘 또 정상을 바라는 건 너무 욕심이다 그죠? 평당가 66,000원 크긴 하거든요. 오늘 안 가면 내 코인 어떡하냐고요? 그건 저도 모르죠. 내 코인이 아닌데. 님 코인은 님이 알아서 잘 하셔야죠. 아, 주포니 빨리 불러와. 뭘 조사를 하는 거야? 20만원 그냥 먹으라고요? 아니? 아니? 아, 문백철 광고 식수 앞에서 3시간째 놀고 있습니다. 문백 그 새끼 원래 그 네, 찐따새끼여가지고 저번에 25%에서 한 3시간 놀더니 상한가 꾸역 갔거든? 걔 원래 그래. 소포 토모 주포 한코인 못가에 9,999 한코인 벌었다고 느껴. 네? 손님 아 오늘 제발 오늘 가는 날이잖아. 거래량 근데 보자 1분 보자 거래량 보자. 아 이 정도면 많이 나쁘지 않게 많이 터졌는데 오늘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좀 없긴 하네. 파랑 매도가 많은 거래량 좀 떴거든요. 파란색 거래량 그 위에 오늘 고점 찍고 이거 떡꼬치 캔들 나왔거든.
어? 주포님 하나둘 하나둘 하시는데? 주포님 왔다. 하나둘 하나둘 언제 가실 거예요? 아 3시에 많은 거 아니야 갑자기? 아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 와 3시에 갑자기 10% 많은 거 아니야? 아 나 그거 너무 소름 돋을 것 같아. 잠깐 영차영차거든 지금. 하나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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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7년차는 뚜렷뚜렷 가거든? 뭘 자꾸 마냐고요? 아 망상인가요? 아 말 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주포님 you can do it.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시작했다. 모두 조용히 하세요. 시작됐다. 주포님 오셨어요. 주포님 이제 오셨구나. 감사합니다. 기다렸어요. 72,000원 칭찬주? 어림없지. 어림없지. 그깟 푼 돈? 순식간에 털어줄게. 똑똑히 잘 봐. 아, 만주. 자, 매도 물량에 3만주 있습니다. 3만주. 자, 20만원 먹고 나올까? 나 이제 살짝 지겹긴 해. 나 이제 지겹긴 해. 주포님, 들어가서 못 해먹겠어요. 지겨워 죽겠어요. 또 이래. 또 이래 또. 저 오늘 오전 9시부터 기다린 사람이거든요. 주말 동안 포모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주말 보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거 오늘 종가 보고 팔겠습니다. 나 안 팔래. 나 안 팔래. 나 3시에 큰 거 온다. 모르겠네. 3시에 기다려볼게요. 3시에 조만간 엄청난 거 옵니다. 아닌가? 君が 冒険者銀行に届いている依頼書依頼内容にはルーン魔法のことか君はギルド町サミエルにあ、왜못가요아 72,000원 살짝 막았는데 왜또 못가요 주포님. 시간 없다니까요 지금. 지금 30분밖에 안 남았다고요 이 양반아. 君は 詳しい依頼内容を聞くために 어? 개미들 다 던진다고요 이 양반아. 이거 말을 올려야 될거 아니에요. 안 올릴 거요? 아유, 아유, 시끄러워. 또 다시 돌아와. 또 7만원? 귀신같이 또 돌아왔네. 지어졌다, 지어졌어. 내가 보기엔 이거 소행상이 팔아야 간다. 저 강성주주예요. 저 존버망에 있다고요. 이걸 왜 팔아? 룬이 触れると 문자가 輝いて 浮き出る. 아 근데 너무 아쉬운 게 오늘 포인트 팔고 박셀 넘어갔으면 진짜 개이득이었는데 그게 너무 아쉽네요. 주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는데 그냥 빨간색이 상한가인 줄 알았어요. 환불해 주세요. 네네 고객님 뭐라고요? 그거는 고객님 사정이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땡큐. 거기에 룬 마법을 사용해 아까 포인트 팔고 아니 박셀 무중한다고 얘기 나왔을 때 그때 들어갔으면 30% 먹었단 말이에요. 너무 아쉽다. 아까 요때 보고 있었거든. 뭐야 호카창 안 움직이는데요 이랬는데
오히려 떨어지고 있었어. 아니 유중하는데 왜 떨어지지? 이상하다 이랬는데 와 뒤통수 쳐버리네 10분 만에. 아 거래 정지였다고? 언제? 언제 몇 시에? 오늘? 이거 뭐야? 요때 아니에요? 요때 잠깐? 언제 거래 정지였음? 아 무중 뉴스 나왔을 때. 아 그래서 마이너스 5%에서 멈춰 있었던 거구나. 아 뭐야? 뭐야? 공시 띄우고 나서 얘기 나오고 나서 그럼 잠깐 그 거래 정지 잠깐 데이, 아침에 그럼 그 저가에 그냥 멈춰 있었던 거였구나. 아 무중 처음 봤는데요. 아 이거 봐 무중 되는 거 처음 봤다고. 실제로는 본 적이 없지. 그랬구나. 순식간에 올린 줄 알았네. 어, 난 무중 처음 봐가지고 아까 마이너스 5%에 멈춰있길래 어? 무중인데 왜 마이너스 5%밖에 못.. 아 마이너스 5%지? 이랬는데 풀리고 나서 날아간 거구나. 무중이나 달빙으로 계약권 좀 바르던데. 아.. 와 뭐야 신화에 또 껌딱지 붙여놔. 그냥 끝까지 갈게요. 그냥 포모랑 끝까지 갈게요. 지겨워. 어우 주말에도 포모 얘기밖에 안 했는데 지겨워. 이거 지영이다. 지영이는 맞아. 아. 여러분 저 배팅 승률 0%인데 상치는 거에 걸었거든요. 미리 축하드려요 정배님들. 이거지. 아. 아 무조건 수영이가 말아주세요. 오늘 갈 생각이 없어 보여 선생님이. 왜냐면은 갈 생각이 있었으면 오늘 상승 VI가 74,000원이거든 순식간에 가야 돼. 그냥 VI 가기 전에 거래량 많이 띄워야 되고. 지금 봐봐 여기 마지막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못 가거든요 지금. 오늘 VI 살짝 맛보고 내려간 걸로 봤으면 오늘 주포님이 올릴 생각이 없어.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안 나갔어. 주포님도 지금 안 나갔고 지금 올릴 생각이 없는 분이죠. 그녀가 運ぶ 세인을 신전의 사이단에 가가 연애하면 먼저 고백받고 차이는 스타일이냐고? 아, 저는 고백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포모 상한가 매도 밑장 걸어서 여기 공도니까 이해해줘. 아. 포모 정사까지 있어. 아 잠깐만 7만원 깨진다. 매도한다 지금. 잠깐만 파란 나라다 지금. 거래량 떴어요. 아 지금이라도 입절하고 나오자. 5% 아 손님 정말 실망이에요. 이런 남자였어요? 정말 실망이에요. 하루 종일 이지 살려고 왔다 갔다 한 거냐고요. 기억이 머리 같기도 하고 그러네요. 아 이런 기억이 안 돼요. 아 주포님 실망이라고요. 이런 남자인지 몰랐어요. 혹시 사람 한 명 죽는다고 이게 뭐야? 아 말라 비틀어지겠네 진짜. 아 나 전 재산 풀 배팅했단 말이야. 주포님 당신한테 내 전 재산 다 걸었다고. 이러지 마 실망시키지 마 나를. 나도 가만히 안 있어. 여기서 못 올리면 나 종소방에 악플 쓸 거야. 종소방 가서 욕할 거라고. 알겠어? 아 스트레스 받아. 아 주포님 온 줄 알았잖아 아까. 72층까지 찍길래 온 줄 알았잖아.
재미없네요. 지루하네요 이 남자. 어쩔 수 없지 뭐. 푸근하게 그냥 보자. 오늘 매매 많이 못했다. 꿈 때문에. 그럼 이거 뭡니라고. 선이 너무 늘어. 미오엘의 그분 맞아요. 바꿔줘요. 그분 데려와. 운전수 누구야? 운전수 바뀌었어 지금. 너무 지루해. 이러니까 개미들이 꼬여? 안 꼬이지. 에잉. 안 돼. 좀만 더 볼게요. 얘 내에도 오를 수 있게. 오늘 중요한 거는 이 고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흐르지도 않거든요. 흐르지 않는 걸로 봐서는 오늘 장 막판에 안 흐르면 내일도 추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내일 다닐까라고요? 신규 상장은 열흘 동안 다닐 거 없다는데? 얘 열흘 됐어? 열흘 안 됐는데 아직? 얘 다닐 거 없어요. 테라버는 이벤트여가지고 신규 버프 받아가지고 얘는 다닐까 안 되거든요. 어? 공시 나왔다고요? 다닐까 간다고요? 공시 나왔다고. 이거 진짜 팩트인가요 여러분? 정토방에도 글 없었는데? 공시 떴다고? 진짜로? 공시 안 떴다고? 아니 우리 방에도 루머로 가득해. 뭐예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누가 맞아? 공시 안 떴어? 아이씨 깜짝이야 진짜. 포모 응애하지 말라고. 반만 떴다고? 공시가 반만 뜬 건 뭐예요? 공시가 반만 뜬 건 뭐냐고요? 공시 일단 확인해볼게. 지금 뉴스 포인트 모바일. 아 없는데? 공시 티저 떴다고? 아니 없다고. 아 못 간다. 3시인데 시간 없다. 지쳤다.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 아 미션도 놓쳤네. 주프님이 오늘 갈 생각이 없어요. 보니까 주프님 일단 안 나갔거든? 나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갈 생각도 없어. 그래 이거 72,000원까지 아니 아까 72,000원 73,500원까지 이거 고가까지 한 대만 다시 드라이빙 해주시면 VAI 직전까지만 가주시면 저희 개미들 어떻게든 한번 올려볼게요. 왜 안 올리시는 거예요? 君は力を抜く運の発動方法を覚えているだろうか。この先で行く手を阻む。ゴーレムを攻略するのだ。こちらもゴーレムを作るのだ。ジュポネ、もう화끈하게보여주세요。レジェンダーも써주자고요. 오늘 9시 뉴스 무신거예요. 네이버 7번 무신거예요. 한번 해보자고. 역사 한번 써보자고. 중간부터 보스 모바일 전부 내려주세요. 그럼 인정 써볼게요. 아 저 49주밖에 안 된다고요. 물량 쥐꼬리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것까지 털어가시려고요?
저 그냥 소박한 소시민입니다. 그냥 단돈 몇십만 원 먹으려고 주식하는 소시민이라고요. 제 물량까지 털어 가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일단은 내가 지금 먹어봤자 몇십만 원이야. 일단 내가 먹어야 몇십만 원이고, 일단 시드가 이제 점점 포인트 모바일을 짓고 나서 수익 점점 늘리면서 나중에 500만 원으로 굴리면 금방 불어나거든. 움직임 없다. 이거는 갈 생각 없네요. 이거 나가야겠네요. 이거 이렇게 된 이상 어쩔 수 없이 내려야겠네요. 이거 20만 원은 먹고 내려야 돼. 25만 원이죠. 25만 원이거든. 아, 20만 원 지금 잠깐 20만 원 돼. 되는데 여기서 내리면 20만 원이거든. 못 견디겠어. 아, 종가에 갑자기 쏠 것 같아. 나 지금 망상증 있나봐. 지금 종가에 갑자기 쏠 것 같아요. 나도 이제 미쳤나봐. 그냥 환상이 보여, 자꾸. 1분 보고 슈팅 나가는 거. 환상이 보여. 망상인 것 같거든요. 내려야 될 것 같아요. 망상하면 병이 심해지고 있어요, 코모 때문에. 수신 테스트라고? 야, 9시부터 여태껏 버티다가 18분을 못 버티냐? 그 공격기는 720일 중에 24일이니. 그래, 근데 이거 나 주말에도 버텼고 금요일에도 버텼고 금요일에도 마이너스 5%에도 버티긴 버텼거든? 아, 근데 수많은 뺀질로만 가는 그림밖에 안 보이는데? 뺀질 것 같은데? 야, 오늘 참 주식 해봤습니다. 소행성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잠깐만. 아, 주포님 나간다. 이거 팔아야 돼. 여러분, 주포님 나간다, 지금. 주포님. 아, 그러지 마요. 아, 마지막 담력 테스트라고? 주식창 보기 힘들게 그냥 자고 일어나니까 상큼할 거라고 눈에도 금방 이어져요. 마지막 담력 테스트라고. 이게? 아. 어이구. 아, 7만원 다시 귀엽고 꾸역꾸역 올라오네. 주포님, 근데 내가 지금 봤거든? 아까 4천주 그냥 던지는 거 봤단 말이야. 한 3억 되나봐요. 던지는 거 봤단 말이지? 어? 어? 다시 말린... 잠깐. 어? 7만원 다시 안 착합니다. 아, 나 주포님 무슨 생각하는지 진짜 누나, 모르겠다. 누나, 아까까지만 해도 1퍼만 먹어도 무조건 정수리 보고 내린다며 왜 5퍼인데 힘들어해. 아, 이상한가. 알건처럼 운전하면서 안 가니까 터져 죽겠네 진짜. 7만원 이거 개미들이 지금 실망 매물 쏟아지면서 던지고 있거든요. 근데 주포님 이제 나가시는 것 같다. 슬슬, 그러니까 전액 다 던지는 거 아니고 물량 조금씩 정리하시는 것 같거든? 아, 소위 시청자들 실망이다. 공간음 72층 탔을 때 탈출 신호 줬었어야 지. 의지대 난이오리다. 종가까지 보자. 아, 결국 못 참고 7만에 매수해버렸다. 어서와요. 자, 여러분, 에버랜드 티익스프레스 자이로드로 웰타. 요즘 같은 시국에 놀이공사 왜 가요?
방구석에서 포인트 모바일 7만원에 사면 즐길 수 있어요. 그거보다 더한 스릴. 전재산 풀베팅하고 지켜보세요. 이 악재 곱하기 악재는 호재라 그랬어요 님들아. 아, 보자. 와신이요, 가나. 아, 잠깐 못 뚫래. 못 뚫는다. 아, 나 이거 나가자냐. 나갈게요. 아, 나가자. 아, 아쉽다. 아까 35만원에 나오고 미션까지 했으면 베스트였는데. 아, 이걸 반만 가져가네. 이걸 딴 돈의 절반만 가져가네. 1분 봄. 아, 날아간다. 아, 내리자, 내리자. 어어? 주파님! 어어? 君가 この 로 これだけでは 마 話を 聞き. 아! 아, 못 견디겠어. 근데 못 견디겠단 거야. 아! 못 견디겠다고요. 아! 으쌰!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어떻게 쓰는 거지? 못 견디겠다고. 잠깐만. 일단 지금 숨 쉴 수 있어요. 지금 괜찮아. 지금 괜찮아. 살짝 편안해졌어. 살짝 편안해졌어. 지금 양봉 떴거든요? 견뎠어. 와, 1% 견뎠어. 와. 주머니. 운전 진짜 개 양아치세요. 아, 이거 다시 흐른다. 아, 이래도 안 나가? 아, 볼게. 어? 가미가미의 시대, 人々は 聖域に. 아, 주포님 지금 이렇게 쏘으시면 개미들도 다 같이 던지는데 건강하실 수 있겠어요? 3시 8분이라고. 3시 8분이라고. 아, 그건 모르겠고 이미 먹을 만큼 다 먹었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아, 이렇게 쓰는. 아, 제가 68,000원. 68,000원, 68,300원까지. 아, 잠깐만. 아, 지금 파는 사람 너무 많아. 지금 매도병 쿠슝 빠슝이에요. 아, 지금 매수. 아, 너무 적어. 기회도 있었고 30만원 기회도 있었는데 이걸 잃네. 그래도 다시 올라간다 여러분. 아, 잠깐만. 내렸네. 다시 올려. 아씨, 이거. 아, 이걸 이걸 10분의 1만 가져가네. 아, 30만원 먹는 것 같아. 아, 만원 먹었어. 명도 안 되는 게 너무 아쉽다. 아까 그 이비양양한 모습 띄워줘야 하는데. 이거지! 사실 교촌원툴이란 별명 읽기가 싫었구나. 말도 안 돼. 알기 전까지는 순회가 아니지만
팔기 전까지 이득도 아니죠. 와, 30만 원. 30만 원이었다고요. 와, 30만 원. 아까 30만 원 먹고 팔 걸. 아니, 20만 원에도 나올 걸. 아니 30만원 버는 건데 10만원 먹어야 돼. 20은 먹어야 돼. 30은 먹어야 돼. 끝까지 안 살고 떠나. 아, 이건 말도 안 돼. 주식에도 세게 있네요. 잘못해 크크크크. 아, 말도 안 돼. 장난치지 마. 이거 오늘 상한가 갈 수 있을 줄 알았지. 아, 아까 30만 원 먹고 나올 걸. 12월 지수 총회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진짜. 아니, 말도 안 돼. 아니, 아까 춤에 귀신같이 해놓고. 누난 내가 본 사람 중에 욕심이 가장 많은 것 같아. 주식으로 성공하긴 힘들. 아, 아까 여기서 춤에서 300만원 들고 있다가 상장가 여기로 만들고 상장가 여기로 만들고 여기서 팔았으면 30만원이었는데 이걸 심쿵하네. 이거 30만원인데 여기서 안 팔고 여기서도 안 팔고 여기 20만원이었는데 아니, 여기서 팔았으면 10만 원이었는데. 오늘 문의가 언제 쏘나요? 소식 듣고 왔습니다. 30만 원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보모식 뭐야? 아니 뭐 님은 분할매도 같은 거 할 줄 모르시나요? 분할매에서 오늘 6주 팔았어요. 22주 들고 있다가 아침에 6주 팔아서 5만원 먹었어요. 그리고 300만원 들고 있다가 30만원에도 수익률 10%에도 안 팔아서 만원 먹었어요. 만원 먹었다고요, 300만원을. 주수들이 그렇게 조금씩 팔라 할 때 좀 팔지. 누나, 어깨까지만 보고 내려온다면서 왜 지금 내려와? 아, 짜증나. 30만원일 때 구분이 짜라지고 한 충신인데 아, 포모 골로 간다. 포모 주포님 나가시네요. 아마존의 신입니다. 초래가 아닌 게 어디야. 그래도 5만 원이라도 얹었잖아. 이 누나 한 말은 지키노. 크크크크크. 진짜로 잠수리 여드름 보고 읽어먹고 나온 크크크크크. 외국 주소 지금 보내서 막 감정적으로 하지 말라고. 넌 개박하는 거야. 막 이러고 있음. 크크크크. 오늘 방송 내용 요약해서 경제 교과서에 실어야 한다. 아, 진짜. 아, 아까 30만 원 먹고 미션도 하고 그래서 35만 원인데. 여기서 나올 걸. 초반부터 오르다 빠른 상한가 못 치면 상한가 어렵. 여기서 나올 걸. 아니, 여기서 나올 걸. 여기서라도 나올 걸. 미리 어깨까지만 다녀오면 시가 뼈까지 다 누나 이제 알겠지. 쇼그에서 상단 거 보다 수익했는데 그거 다 높이는 게 더 짜증난다는 거. 속도 726.7m/s 주의 심장으로 끝까지 끝나더니 180km 정말
지금 레스 타이밍인가요? 미션까지 갖고 적극적으로 말렸지. 마이너스 10만원이에요? 이거 오류다. 이거 오류죠. 이거 뭐예요? 아니죠. 아니죠. 오류죠. 아, 오류지. 아니, 기분 나쁜 오류야. 이거 뭐야. 마이너스 10만원이라니. 아직 끝났었는데, 시장님이. 뭔 소리야. 시장가로 아까 팔았는데. 아, 이거 물탄거기지, 이거다, 물탄거. 아, 아, 깜짝이야. 어제 들고 있었던 거에 물탄거라서 이렇게 나오는 거. 아, 깜짝이야. 아, 이거 뭐야. 이거 내두고. 여기서. 포인트 모바일. 아, 5만 7천 원. 아, 여러분. 아이씨, 7천 원 먹었네. 아까 6줄 팔아서 5만 원이 먹었단 말이야. 아, 진짜 못 먹었네. 아, 내 30만.神殿の中央にある祭壇には禍々しい石板が掲げられていた。君が聖印に入れ替えると。 2절은 2절. 君は 아, 왜 상한가 못 가? 나 이해할 수가 없네. 왜 못 가, 주포님? 아마존이잖아. 아. 물타기가 아니라 불타기라고 아무리 말려도 듣지 않고 다 때려박고 수익률 최소화하는 거 대단해. 와, 포모 미쳤다. 김이가 세이지가 못했다. 세기반니와 이거 얼마야? 6만 2천 원까지 갔다. 우리 재밌게 해주려고. 66만 완전 재밌었게 해드릴까요? 노래니 쓰니? 아. 인간의 욕심은 끝이오. 항상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옆에 공격주는 마이너스 12% 130만원 손해중임. 아직 들고 있음. 50. 아, 나는 그래도 입절해서 다행이다. 어제 아, 금요일에 평단가 내가 들고 있어가지고 100만원 들고 있는 상태에서 불탄 거라. 천국이 되는 마법을 보여주시는군요. 그래, 손에 안 본 게 어디야. 너무 아쉬운 거는 30만 원에도 내가 눈이 멀어가지고 여기서 입절을 못한 게 너무 아쉬워요. 행성님 포모 계속 안 팔길래 7만 2천 원에서 매도 걸었었는데 이걸 살았네. 진짜 감사합니다. 아, 네. 솔직히 아, 6만 원 네. 깨지면 매수가간인가요? 아, 내 돈. 受けた 依頼は 무진히 해결했다고 루카인이. 아, 포모 주포님 나가신다. 나가십니다. 이거 지금 접근 금지예요, 접근 금지. 기억이 머리라고 했는데 김이와 카레의 소담을 계좌 불러 입고 말게. 악마의 古い 문자에 書かれた 기분과 루카인님도 자세히 調べていくと 10% 먹고 그냥 나올걸. 단고 김이와 내 준내 잘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조금 잘했어. 날아가네 포모. 믿는 도끼 발등 찍힌다 여러분. 미쳤다. 오늘은 방송 중에 욕해도 인정해줄게. 와, 하방 VI. 아, 아니네. 아니네, 동시효과네. 하방 VI 5만원이거든요 동시효과네. 와, 응, 2절 아니야. 30만원 손해야. 아, 아깝다. 아침에 부분 익절 안 해가지고 5만원 없었으면 나 지금 7천원 하루 종일 7천원. 그래도 잘 나왔네. 옆집 공씨 포모 1000만원 매수 현재 140만원 공중분해야. 너는 잘했어. 5만원 건졌잖아.
주말에 행복했으면 된 거잖아. 주말 행복했고 7천 원도 걸고 와 물결표 개인. 이거지. 아 아니 주말에 포모 때문에 얼마나 행복해서 아까 30만 원 먹고 나야네. 소행성님 주식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봐요. 전 마치 주식. 스무라시 로징와 김이가 세기방호 돌파해서 로징와 30만 원 먹고 나와서 깔끔하게. 로징와 다른 데 들어가서 먹었으면 エリシアの栄冠を手に入れた。しかし、それらの伝説はエリシア王の勇敢さを伝える誇張であった。ああ、너무 아쉬워요。私は諦めなかった。ならば魔法でその冠に伝説と同じ力を。コイン달라고?아니?구분만의동시호가에서한가갈수도있습니다. 다가 소레모 오와리다.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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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머니건 샀어야 하는데 키키. 아. 아 오늘 머니건 설마 했는데. 본인 파티도 아닌데 파티에 와서 즐기다가 집 가는 사람들 취미까지 지워주고 꽃지들고 마법使い 워레스의 모래가 14%의 사람들 부모인지들이야. 루카인을 사살한 犯人은 아, 크크 저런 대장주 상단다고 행보인 간다본 후보 공간 대인의 게이트를 창출한 워레스와 교단이 이용され 23%의 상가의 거신분 전설과 동일하게 드라곤즈 크라운인데 그 교대한 워레스의 모래가 유효한 드라곤즈 크라운이 증명하셨네요. 손실 최대와 수익 최소화 대단히 루카인은 마법使い의 상대와 아 오늘 최대 수익인데 아 어떡해. 아니 여러분 진짜로 교촌 이후로 최대 수익 가능했단 말이야. 30만원 됐어요. 아 꼬초 아 너네 신나. 익자를 못해서 상황과 갈 줄 알았지 진짜로. 담배 꺼내물 고소주 경나발 불고 있음. 아니 여기 73층에 여기 갈 때 얼마였냐면은 퍼센트가 23%였어. 23%. 진짜 개못해. 23%. 얘다 꽂지 오늘 우리 오늘 신먹음. 아니 여기서 23% 올라가지고 어 이거 간다. 근데 여기 살짝 어 조정이다. 건강한 조정이죠? 아니 다시 올리는 적당히 거야. 적당히 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적당히 잃고 적당히 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잃기만 한다. 근데 2차 VI를 못 가서 거기 앞에서 흐른 거거든요. 3,000원 감사합니다. 크크크크크 아침에 74층 간에 만에 투표했었는데 이렇게 떡락하네. 이게 보면은 상승 VI가 오늘 74,200원인데 여기를 시원하게 못 갔어요. 마지막 VI를 못 갔단 말이야. 아 여기서 아 느낌 쎄하다 한번 빼자 이래서 VI 전에 한번 뺐었어야 돼. 가기 전에 여기서 한번 털고 다시 잡던가 뭐 이랬어야 되는데 아니면 여기서 털거나 다시 재반등 나왔을 때 털거나. 아 이때 털었어도 25만원인데 아 여기서 털었으면 10만원인데 20만원 보던 사람이 10만원 먹고 나갈 수 있겠냐고. 못 나가지. 아 잃진 않았다. 덕분에 토모 덕분에 오늘 5시간 동안 행복했다. 행복했어. 그거면 됐지. 아, 내 30만. 제가 말했지. 나 손님 영포라니까 키키키 귀에 올려줘. 이거 왜 타? 내려가줘. 이거 왜 타? 오늘 실현 손익 35만 원인 건데 앞다리가 없네.
어차피 다음번에도 또 빨간불 들어오면 더 갈 것 같은데 갈 것 같은데 하면서 들고 있을 거다. 아 근데 한번 엉덩이 무거워야지 먹긴 먹거든요. 크게 먹긴 먹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부분으로 좀 매도를 했었어요. 근데 24%의 사람들한테는 사과해야. 내가 왜 사과해. 본인들이 승강차 간다고 보셨는데 하실까요? 동서방 가서 주포님 욕이 났어요. 주포님 욕 써. 이게 내 탓이야. 나도 피해자예요. 주권전님 구경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분할 매도를 했었어야 돼. 비중이 너무 컸는데 너무 믿었다. 감사합니다 후원. 나도 피해자야. 내가 남신부하고 아, 부문 매도를 했었어야지. 너무 아쉽지. 새로운 또 가르침 얻었어. 절반 팔았으면은 15만원이었네. 15만원이라도 챙겼다, 절반 팔았어. 나도 빨리. 아야, 몰라! 동시효과에서? 2분 전에 갈지도. 7천원 수익에 3천원 더해서 만원 드세요. 아이고 3천원 감사합니다. 플러스 먹고도 그렇게 행복해 하시더니 오늘은 플러스인데도 금요일날 마이너스 5만원 했는데도 포모 때문에 기뻤단 말이야. 포모 상한가 보고. 근데 내 기억과 4만원 포모로 4만원 된 거예요? 300만원 다 넣었는데? 플러스 10%까지 받는데? 4만원? 소행성 ETF 음전했다는 소식 듣고 일하던 너 내가 지금 달려왔습니다. 오늘 스위치 방송 지옥이야. 진단배 깜소지. 난 주식 안 하길 잘했다. 아, 한나 꿈이었다. 한 시간 전에 행성아 그때라도 팔지 그랬네. 그때라도 팔지 그랬네. 2시에 여기였다. 그때라도 팔지. 소행성 믿었던 주수 70층에서 싸늘한 주포하고 발견돼 충격. 이 문화 소모 때문에 주말에 공지 쓴 거 보면 개꿀잼. 주말에 포모 때문에 그렇게 행복했는데 4만원 벌고 4만원 가창님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항상 겸손해야 돼요. 깨달음 없네요. 항상 겸손해야 돼 사람은. 다음부터는 비중을 크게 실으면 아이고 아무튼 오늘도 빨간색 축하 쿠쿠님이 만원 오늘 빨간색 축하 만원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실은 손이 플러스 그게 중요하지. 오늘은 잃지 않았어요. 오늘 중요한 거는 몰려있던 종목 다 나왔거든요 거의. 그랬는데 지금 들고 있는 거 여러분 나 330만원 지금 들고 있거든? 실은 손이 아직 플러스라는 거야. 이 정도면 잘했어. 근데 나쁘지 않았어. 오늘 손절 많이 했거든? 손절 많이 했는데도 이 정도면 잘한 거야. 포인트로 57,000원 많이 먹었어.
내일부터 다시 시작해. 준이 제 친구한테 이 방송 보여줬더니 이 애트 받는다고 합니다. 더 착한 일 한 거죠. 고고대 미치와 독일에 아 무슨 머니건을 쏴요. 나는 30만원 이렇게 걸고 쏠 줄 알았어. 한 시간 전에 빨간색 20만원인과 보고 일하고 왔는데 왜 파란불? 키우키우 무시을 해. 아 무슨 머니건이 안 쏴요. 4만원 보고 머니건을 쏘냐. 6시간 전에 주식했는데 짱나 안 쏴. 자, 종가 포인트 63,200원으로 마감하고요. 아침에 5,000주 68층에 누나 방학가 못 봐. 이것은 76%고 축하드립니다. 국장 열리면 좋겠다. 돈 쓰러져.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얼마 안 터졌을 거야, 이거는. 140만 엔코인 걸려 있었던 계절. 아. 세상에 이게 진짜 싫어요. 처음 시작할 때는 분명히 빨간 불이었는데 왜 지금은 파란 불이죠? 마법인가요? 아, 꿈이었으면 좋겠네요. 역시 소방불이 살이다. 저는 72층에서 내려서 200만 원 벌었습니다. 소행성들아 고마워요. 크크. 잠깐만 이거 어디 갔냐? 공포망이 왜 안 뜨지? 어머, 종소방 확인하려고 그랬는데. 그 어라 한씨 나이야 가라뽀뽀. 아 이거 아닌가? 포인트 모바일 동시효과 로그인을 보여주셨어요. 아 호모 근데 동시효과에서 2,000원 올렸네. 아 근데 이러고 다음주에 날아가는 레전드. 힘내세요. 언젠가 또 딴 일이 있겠죠. 그건 그렇고 66층에 있어요. 여기 차이만 이게 말고 더 고맙습니다. 66층에 올려겠어요. 무사히 살아 돌아오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2000점 중에 너무 뻔한 결과여서 그런가. 아무튼 후보인 감사합니다. 이거지. 축하드립니다. 아니 나 공소방이 왜 안 뜨지? 안 쏴요. 아 이거 왜 안 되냐? 동시효과 2,000원. 아, 이건 아니지, 부코님. 이거 홍보하는 게 물량 세근세근 정리하고 있었던 거네, 여기서. 그건 맞아요. 이렇게 폭포서 일으킨 날, 이제 인기 검색에 일단 뜨고요. 네이버 실검 뜨고요. 공범왕의 사람들 우르르 들어오거든요. 와, 난 그래, 익절했어! 이 정도면 나쁘지 않았어. 익절했어. 이 정도면 잘했다, 이거. 그래, 많이 성장했다. 난 딴 돈에 10분의 1만 가져가. 君たちは... 마지츠 교단 모르네온과 야미 소식의 간부. 동토방 보고 싶은데 여러분.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안 보이죠. 아이고 아 미션 미션 여러분. 미션 성공했네요. 감사합니다. 장 마감시 실현익 1원 이상 빨간 불. 나이스. 감사합니다. 수수료 90%. 나는 딴 돈에 10%만 가져와. 우리 초롱님 미션 성공. 미션 성공. 빨간불 미션 성공. 예. 포모 주포님 다음에는 연세대 정문 한번 그려주세요. 참고로 연세대 정문 허물어져 있어. 크크크.
아, 근데 그래 또 상한가 세 번 간 거를 네 번 가달라고 하는 건 너무 욕심이 컸나 봐요. 미션 실패. 포마 상한가 매도 미션 실패. 난 딴 돈에 뽑지만 때가 크크루크크. 아, 너무 아쉽다. 꿈만 같았던 30만 원 어디 갔나? 누나 내일 39,958원보다 더 벌기 미션 기억. 君を 心配して待っていたルカイン. 君は持ち帰った黒色のルーンストーンを彼に返した. 君は魔法使いの塔でドラゴンズクラウンを見つけ. 古のドラゴンについては各地の伝承に残されているが、 ルカインの古い知人に 古のドラゴンをかつて意見の相違で対立した経緯があり、 彼は全王に恩義がある。 偏屈で頑固な男だが、 君はまず王城に出向き。 君はディーン王に忍者に協力を要請する書状。 잠깐만 렉 걸렸다. 아이고 지성님 누나드려요. 행성님 때문에 산 종목이니 받아가십시오. 지성님 만원 보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굽신굽신 아이고 감사합니다. 익절 축하드려요. 근데 솔직히 보면 내가 종목은 나랑 똑같은 거 들어왔어도 드시는 거는 본인 실력만큼 먹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거들었을 뿐이죠. 감사합니다. 정말 소확행이시네요.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지수가 오늘 떨어졌네. 자기 욕심만큼 먹는 거야. 나 욕심이 너무 강했나 봐. 잠깐 나갔다 왔는데 실현손익 왜 이런가요? 포모는 어디 가고? 여름밤에 꿈이었어요. 행복한 꿈을 꾸었어요. 아 여러분 이거 크롬이 왜 안 뜨냐 이거. 어 이상한데? 렉 걸렸나봐요. 정토방이 안 뜨네. 이거 메인 컨텐츠 할 수가 없겠는데? 이거 크롬 어 이게 안 뜬다. 아니 아까 잘 떴는데? 정토방이 안 떠요. 크롬 말고 다른 걸로? 잠깐 인터넷 익스플로러 엣지로 들어가자. 아 박제 바이오 한번 봐도 역시 교촌 원필이야. 교촌 이거지! 어어? 박제 꼬꾸라졌네. 꼬꾸라졌네. 아이고 내가 누군데님 달달하게 챙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그 읍트론 아우 익절 축하드립니다. 만원 감사합니다. 누군데님 감사합니다. 복 받으실 거예요. 저한테까지 챙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말하잖아. 종목 알려줘도요. 매수 매도는 자기가 하는 거라고. 실력이 있으시니까 그만큼 드신 거예요. 저는 저도 못 먹잖아요. 30만원 수이 나도 못 먹잖아요. 개 짜증나. 짜증나 진짜. 나도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아 이거 한자 했었어요. 실현 손익 20만원 줄 알았는데 크크크크. 맞아 맞아 누나는 파란색이 제일 잘 어울려. 종토방 안 읽어줄 거야. 안 읽어줄 거야. 허무 종토방 나 혼자 봐야지. 개 재밌는데. 개 재밌는데 이거 나 혼자 봐. 어 진짜 안 켜진다. 어? 엣지도 안 돼요. 이거 지금 방송 자체가 좀 렉이 있는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다. 나 혼자 봐야지. 종토방 재밌겠다. 매일 5만원씩 수익 내기는 뽀찌 떼주는 돈에까 포함해서 이 君たちの 気配を 察して姿を隠した後だった.
한번 해봐야지. 그냥 다른 이모티콘 28,000원이었어. 지난주에 장마감하기 전에 사행성이 강에 들어서 공유목을 확인했어요. 그거랑 똑같대. 펑어에서 30만원 벌고요. 다른 종목에서 오후에 단타치다 29만원 이런 거랑 똑같잖아, 생각해보니까. 빡쳐. 그렇게 생각하니까 더 빡쳐. 와. 후작용 거래. 종토방 봤거든? 상가 봐라, 안 무섭다. 상단 2만원이다. 금요일날 봤으면 시간에 매도했을 텐데 아쉽네. 오늘 들고 있는 거라 좀 맛있거든. 아, 기간이 던졌대요. 마지막 포인트 모바일 기간이 마지막에 10만 주를 던졌대. 세력이 던진 건지는 모르겠는데 기간 물량이 나왔다고 하네요. 아, 기간이 10만 주 던졌다고 하네. 얘네들 던질 때 진짜 무자비하게 던져요. 그냥 던져. 시장가로 그냥 던져. 다른 거 개작되다. 29만 원보다 더 던질 텐데. 이득한님. 아, 주식 그거 그렇게 하는 거 같은데. 행동이나 이 엄마한테 이럴 거예요. 이래나 이런 거. 아, 짜증나. 아니, 짜증내지 마. 아니, 다시 때 맞아야 오늘? 되는데. 땄잖아. 나이스. 실현손이 370만원. 역시 미국에 빌딜 수가 있으면 조선장에 붙여야겠다. 한번 자빠져도 존망하면 행복하다. 나 현재 마이너스 100만원인데 붙여야 돼. 아닌데? 진짜 좋은데? 오늘 빨간불이랑 너무 행복한데. 실현손이 마이너스 109만원으로 같이 바꿔야 돼. 잡은 건 480만원인데요. 이제 마이너스 50만원이고 수정산 다음은 370만원이었습니다. 행복한데요. 그녀는 이렇게 새 남친에게도 차이게 되는데 다음 남친은 과연 그녀의 운명은 어떻게? 경수저였다고. 아, 만난 포인트 모바일 경수저였다고. 아빠가 아마존 사장이 됐다고. 이 새끼 나한테 사기를 쳐? 난 사기당했어. 이 새끼 아버지 아마존이라더니 아마존에 사시는 거였어요. 와, 고양이 아마존이야. 기분 좋아진 물론 나는 기분 개같다. 아, 크크. 아, 짜증나. 아, 뭐 후모 추가 매수 기가 막히게 사시고 기가 막히게 사셨군요. 아, 나 여러분 근데 진짜 여기서 매수한 거, 여기서 추매한 건 진짜 지렸거든요. 여기서 추매해서 평당가 여기로 막 여기 66,000원에 300만원 들고 있을 때 개쩔었거든? 아, 그 다음에 요거 때 팔았어야 됐어. 여러분들 왜 적극적으로 안 말렸냐고요. 저러고 내일 보고 조금 오른다 싶으면 다시 탄다. 그 후소행성도 속냐 이거지. 적극적으로 빅쩔하라고 얘기를 했어야 될 거 아니야. 아버지 아버지도 사도세자였음. 아, 근데 아까 미션도 그래서 주시긴 했을 거야. 미션 20만원 이절하기. 다음 나락은 또 언제인가요? 너무 기대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고 보니 아까 5만원 미션 주신 분이 20만원이라도 제발 먹어라 이러면서 주신 건데. 고마워요. 여기서 어떻게 더 적극적이냐고 크게. 아, 그럼 미션 그냥 말 들을걸.
20만원 먹고 미션도 하고 나올걸. 전하, 10만원에 팔라던 특수를 참아서 더 큰 소리로 말하라고 여러분. 안 들렸잖아 우리 집까지. 내 돈을 산에서 돈에까지 했는데 뭘 더 어떻게 해요? 가서 뚝배기 칠 수도 없고. 차트 적거 아마존에 코끼리 같이 생겼네. 분홍 과자 잘 먹겠다 그때. 아,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라. 새로운 남친을 찾아내서는 신나게 화해를 나가든 입술에 빗대 물은 아니 이거 생각인데 했던 게 누구시죠? 신고지. 아, 나 그냥 미션 그게 맞았네. 그냥 20만원 그게 최대 내가 먹을 수 있는 수익선이었어. 30만원에 일단 못 먹고 내려와서 20만원이었거든. 그때 그냥 미션 할걸. 너무 아쉽다. 아, 오브는 스스로의 의견이 따라 투자의 결정은 스스로의 말문을 쓴다. 선내급. 아니 여러분, 진짜 적극적으로 말리시려면 앞으로 이제 적극적으로라는 말을 고등어 열고 적극적으로 하고 고등어 닫고 이거를 꼭 해주세요. 아니 이거 말고 고등어요. 고등어. 君たちは 魔術教団 모로네온의 마주츠를 나오시 마호使いの 도를 解放した. 다가 これも. 아니 니들 말을 왜 들어? 니들 두촌 50% 먹어봤어? 알았어. 앞으로 고등어 이렇게. 앞으로 이렇게 말해주세요. 알았죠?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거. 적극적으로 역행 전향 맞아. 앞으로 5% 수익 보면 절반 팔고 나머지로 더 보자. 포인트 모바일 잡아보기. 아, 익명님도 만원 감사합니다. 5% 수익 보면 절반 팔고. 아니 근데 5% 팔고 더 올라가잖아요. 그럼 안 파는 게 낫잖아요. 그게 낫지.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제는 후회도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만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한 달 동안 방송 보면서 느낀 안 좋은 습관들 오늘 한 번에 다 본 것 같아 총집편이었네. 아, 매도를 너무 못했어. 욕심을 버리라고? 근데 주식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욕심이 없지? 적극적으로? 내가 왜 그 말 들어야 돼? 아니, 연애 문제 두고 싶은 사람들이 내 말 적극적으로 수익 50% 이상 인증하시라고요. 즉, 인자의 소주. 인자의 교류 욕심 있으니까 주식하죠. 45kg 상한가 따고 계속 가자고 했던 그 숙제 벤으로 쳐낸 면주 십자를 만남게 된다고. 아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요즘 단타 치면서 1%만 먹고 나오거든. 욕심 없거든요. 유튜브 나. 아 근데 한 번 먹어도 만족하고 한다더니 이게 뭐야. 아 나 10%에 만족을 못했네. 적극적 주말 역행 방송합시다. 아니, 그러니까 상한가를 바라고 홀딩해서 그래요. 저는 이제 포모를 1% 먹으려고 들어간 게 아니고 오늘 상한가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안 나온 거란 말이죠. 상한가를 못 갔네? 그러면 이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못 가니까 이럴 수밖에 없고. 왜 상한가를 보냐고요? 보면 안 되나요? 스윙하고 싶습니다. 상한가를 왜 바라면 안 돼요.
삼성전자 내일도 오릅니다. 풀 매수하세요. 후크루 핑봉 3전 샀으면 더 벌었어요. 나즈가 게이트와 보험사 길드의 지시로 사용 금지になったようだ. 이색이와 封鎖され 이걸 나무 위키에 뭐라고 요약해놔야 하지. 聞いてみよう. 삼성전자 69,500원에 잡고 3일 동안 내일이 떨어져가지고 손절했거든요. 손절하고 다음날 날라가. 7만원 뚫으더라고요. 어이없어. 나제 마치하즈르노 게이트가 封鎖されているのか. 일도 話によると 게이트와 突然 不安定となり 그냥 마치하즈르니 게이트가 現れたのが 闇の 魔術師だが ルーン魔法で 게이트 ともかく 괜찮아. 나는 벌었어. 나는 실현소액 잡고 아니 4만원? 오늘 4만원 벌었어요 여러분. 료희와 타각 츠쿠가 김이와 공고 도지라노 이도오 시용시테모 이 타다시 인버스나 좀 살걸. 오늘 인버스 좀 살걸. 너무 아쉽네요. 인버스 못 썼다. 인버스 모아야 돼. 김이와 미니시에노 드라곤について 知るため 다 못했네. 신계상장도도 못 들어. 오늘 포인트 모바일 너무 잘 갔는데 실현손익이 어떻게 된 건가요? 그냥 반도체를 잡아요. 교육비 482면 적당하네요. 저도 600 털어먹고 시작했습니다. 적극적으로 기억하지 않는 역사는 반복된다. 적극적으로라고 해도 안 사시네요. 내일도 적극적으로 붙여도 안 듣겠네요. 지금은 못 사서 장애 마감돼가지고 내일 하래. 봐야지. 아유. 중요한 거는 포무셨기 때문에 오늘 아 시간만 뺏겼어요. 소탐 대신 소행성이 탐내다가 크게 잃는다. 일단은 내일 신규 상장하는 회사 있거든요. 걔 믿어볼게. 4만원 벌고 떨어진 거 진작에 팔았으면 더 벌었죠. 근데 4만원만 보고 싶죠. 하하하. 어우 시끄러워. 위험해. 아 오늘 유튜브에 포인트 모바일 상가 먹은 거 올라온다고. 이제 포인트 모바일 72,000원에 잘 먹고 나왔어. 캔서님 15만원 잘 드셨습니까? 유튜브 상가 먹은 거 금요일날 그거 올라. 캔서님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저도 포인트 모바일 상가에 눈였어요. 눈을 키울 수 있겠죠? 포모 30 다친이요? 아까 누나 포모랑 헤어짐. 아 만나면 안 되는데. 아 그런 사람 모르는데요? 내일 우리 재밌게 해주려고 버틴 거 다 알아. 설마 그걸 진짜로 사업 간다고 믿었겠어. 아니 왜 못 가지? 시총이 4천억밖에 안 되는데? 그럼 왜 못 가지? 나는 이해가 안 된다. 유튜브 포모 매드무비 개꿀잼 예약이네요. 키키키키야. 아 돈 벌어다 준 사람한테 포무색이라니 사람 너무하시네. 완전 양아치구만 이을이요. 돈 벌어 돈 벌어 돈 포무소 돈 포무소. 여기 일일 연속극 맛집이네. 내일도 보러 와야지. 안녕하세요. 아 일단은 오늘 4만원 먹었으니까 괜찮고요. 중요한 거는 포모만 뭐 대단한 거 아니에요. 내일도 상한가 가는 종목이 있거든요. 외님장보도 떨어지나요? 그럼 여름에는 올라가나요? 아 여름에 좀 주식 잘하는데 좀. 겨울이라 그런가 봐. 난 시총보다 개미를 믿었어. 그 결과가 이렇게 떡락이지 난 정확했어. 하하하 하하하 하하. 지금 비수기지. 내일 여러분 신규 상장 하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요일 날에 신규 상장도 3개 있어요. 누나 근데 해상둥이 몇 시에 쏠 거임? 안 싸. 그걸 왜 싸요? 무대의 위에 아이라시 인형이 가져라는 데 이르. 왜 싸요? 오늘 방송 기승전결이 너무 완벽하다.
다시 보기 지울 거야. 포모 금요일 거랑 오늘 거랑 영상 합쳐 매주 무기 만들면 새로운 영상 하나 더 나오겠지. 누나 이 타이밍에 죄송하지만 종목 하나 봐줄 수 있나요? 유나이티드 대학 오늘 들어갔는데. 유나이티드 대학 봐달라는 게 있는데. 일본 괜찮네요. 포모 새끼 여러분 아직 기회는 있어요. 오늘 조정이었거든. 유튜브가 간부의 마주치와 아 주린이는 초보 더랩 좀 삼성도 던져가서 놀라 했거든. 아 나 초보 아니야. 아 어렵존에서 놀 짬바 많이잖아. 나 레벨업 했다고. 이제는 돈 벌어도 자진내네. 애가 사람한테 품색이라고 저러다가 버린 돈이 아닐지 이리요. 이제는 돈 백호 머신 기계 언제 열 거야? 벌써부터 할 생각에 현기 중에 땀까지 나. 빨리 열어줘. 안 열어. 지금 뭐 파티 왔어요 여러분? 파티장이에요? 어? 상갓집 와가지고 지금 허상이라고 클럽 파티 춤추고 조코님 노래 부르고 하자. 장난하세요? 파티 아니거든요. 산내 가다니 오세요. 레벨로 타고 오세요. 아 성전 네이버 카카오 너무 초보존이에요. 그런 데서 안 놀아요 저는. 아 저는 6개월 됐다고요. 짬밥이 있지. 아 30만원 먹고 내려. 괜찮아요. 일단 오늘 깨달음 얻었어. 하루하루 성장하고 있죠. 오늘도 상한가 예상? 이건 못 갔네. 플러스 5%. 오늘 6조 팔아서 뭔지 몰라도 놀려야 하겠군요. 슬슬 혈압 올라가지 빡 좀 해야겠죠. 여기서 진짜 손을 지르겠는데. 여기서 7만원에서 67,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점심에 시끄럽고 빠친 코나 여시적 크크로스 7,000원까지. 아! 여러분 저 사장이에요. 탱코인 사장이라고요. 안 열어드려요. 내가 손가락 한번만 튕기면 여러분 코인 한 것도 될 수 있거든? 아무결도 성전 배달하지. 지금 이 구매하는 것도 성전으로 번 돈으로 하는 거지. 이거 행성이 초보존에서 올라가야 돼. 행성이 초보. 내가 보고서 쓰는 동안 플러스 15만원 이던 거 저기가. 키키키키. 뭐가 너무해 여러분. 포인트 모바일 이 돈도 반토막 나는데. 나 매매해지 써야 돼요. 아직 코너 파고 있으면 되게 부딪히세요. 아직 떨어질 때 물량 최대 실어서 500만원 들고 있음. 이라고 메모해놔. 물결표 저런 양에 취시키는. 그렇게 10% 수익까지 나서 30만원 먹을 수 있었지만 하나가 욕심 때문에 욕심 때문에 못 팔고 창 막판에 나한테 썼는데 내 판단 오길래 7,000원 허허허 내리 계열받. 낙지, 장막판, 낙지 등.
교훈. 溶岩が 生き物のように襲ってくる. 魔法の絨毯が燃えないように. 10% 이상 수익이면 줄 때 먹고 되는 거. 아니? 분할 매도 하자. 지금 심심한 사람들 이 누나가 주말에 좀 긴듯 공지보실 느낌 크크크크크. 분할 매도 하자. 누나 매년 스키장 갔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못 갈 뻔했는데 누나 덕분에 최상도 스스로 타보네요. 그러니까 욕심? 절대 내지 마. 절대 내지 마. 됐다. 자, 오늘 교훈이고요. 포인트 모바일에서 오늘 정말 수익을 좀 크게 낼 수 있었는데 교촌일에 30만원 수익 난 적은 없거든요. 까지 눈앞에 봤었는데 매도를 그지같이 못해가지고 결국에는 제 평단에 나왔거든요. 그래도 아직 실현 손익 플러스로 마감을 했지만 어쨌든 아쉽다는 거. 누나 매도할 거면 제가 추가 매수를 왜 하죠? 이걸 왜 파나? 리엘이은 은성아 그때라도 팔았어야 돼. 그때라도 나오라고. 그때라도 나왔어야 돼. 컨트 모바일 이거 너무 주저리주저리 너무 많이 해요. 궁극기리 아저씨는 궁극 가서 일일이 마하자는 일일이 같지요. 오늘 고바이오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서 4만 400원에 해서 4만 800원. 와 근데 잘 났다. 와 고바이오를 몇 차트 보이세요? 미쳤다. 부코님? 리얼 양아치. 부코님 리얼 양아치. 잘 나왔다. 얘는 오늘 복등 나오길래 그냥 들어갔는데 운 좋게 먹어. 아무리 아마존과 계약했다면 학교 단말기 하나의 주가가 10만 다리가 될 리가 없잖아요. 근데 시가총액이 4천억이어서 쉬었다 다시 갈 수도 있겠네. 감성 탄탄할 거면서 적고 정리해. 리유리유 와서 매매일지는 무조건 써야 돼요. 주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써야 돼요. 아 인젠바이오들이 잘 먹었어. 인젠바이오 아쉽게 오늘 상한가 갔는데 상한가를 못 먹었네. 상한가로 치면 그만해. 아닌데? 이런 거는 상한가 몰라줘야지 엉덩이 무겁게. 그래야 먹죠 상한가. 아닌가? 그거 매매일지예요. 반성문인 줄 알았는데. 상한가 역시 너무 심해요? 이거는 들고 있었으면 먹는 거잖아. 인제는 상한가. 행성님 매매일지에 10라고 검색하면 무슨 내용이 나오는지 한번 보세요. 모르네온 너 마이츠오 다오시 마호츠카이노 도 가이고시다. 맞아요. 오전에 다 먹었어. 아시아나도 먹었어. 근데 저거 지난 매매 기록 다시 본 적 있나요? 소행성 특 매매 유지서도 안 지키면 절대 안 들어간다고 주포 욕사놓고 또 소금. 이거지! 그 매매했던 내역은 찾아보거든요. 그래서 주포 성향이 어떤 스타일인지 체크하고 들어가고 들어오는 카메라 각도랑 말하는 거 느낌 평소 했던 대로 할지 이거지. 내다고 있습니다. 아닌데. 조용해. 적극적 그렇게 당해놓고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야 누나. 아 다음에 안 당하려고 적는 거예요. 자 엔젠바이오는 잘했죠. 1.6%. 아 근데 이거 오늘 상한가감. 그냥 기다렸으면 상 먹었음. 이럴 땐 어떡하라고. 아니 기다렸으면 상한가 먹는 거고 기다려서 물리고 기다리는 게 문제인가요? 아 1% 먹은 거에 만족하라고요?
아, 분할 매수. 분할 매수. 아, 분할 매도를 해라. 상 갈 것 같으면 물량 일부 들고 있어라. 이런 이 얘기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차트를 적극적으로 보라고요?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봐요? 1분봉, 3분봉, 5분봉 전부 적극적으로 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조언 드립니다. 지금이라도 다 팔고 인출하세요. 지금 안 나간 걸 평생 후회할 겁니다. 어서 오세요. 인출 조언해 주시는 분 또 왔네. 님들 유튜브 QA 기억하세요. 소행성 공개좌 따로 있습니다. 이거 다 방송용 컨텐츠예요. 컨텐츠를 컨텐츠로 30만원을 누가 날려요? 소리 전문가한테 응판하고 속이고 차트 분석 시켜봐요. 혹시 하나요? 상가일치 크크. 아 진짜 아시아나 얼마까지 떨어졌나 보자 여러분. 아시아나 와 아시아나 낙지 근데 오지게 잘 잡았다죠. 그죠? 낙지 이거 언제 들어갔냐? 얘는 주식 꿀잼이잖아. 여기서 들어가서